가지고 나오는 그 전날 밤에 전 제일 많이 궁금했었거든요. 아 저는 근데 진짜로 네. 전 첫 데뷔, 인비트 데뷔, 뭐 유닛 데뷔, 솔로 네. 데뷔 전부 다 네. 잠은 진짜 꼭 푹 자더라고요. 아 어제도 그럼 뭐 큰 걱정 없이 잠 잘 주무셨나요? 네네네. 근데 지금 딱 이제 만나 뵙기 전 이 바로 한 5분 전 그 친구들 갑자기 긴장이 확 와가지고요. 네네.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그거 많이 봤잖아요. 뭐 인피니트도 해보고 유닛도 해보고 솔로도 그렇죠, 해보고 그렇죠, 그렇죠. 별의별 걸 다 해봐가지고 제가 워낙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긴장을 네. 한다는 게 사실 저희한테는 네. 좀 의아하기도 한데 네. 어제 뭐 특별한 꿈 꾸신 건 있나요? 어 꿈은 못 꿨습니다. 그냥 뭐 그냥 바로 등대면 바로 딥슬립이시니까 네, 원래 그 꿈 안 꾸고 자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아 그래요? 네, 렘스면 상태 우리 동우 씨를 또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소개해드리니까 항상 우리 동우 씨는 밝게 웃는 미소가 또 매력이잖아요. 오늘 쇼케이스 네. 끝날 때까지 매력을 좀 많이 아, 보여주셔야 될 것 같고 네네. 어 사실 오늘 이렇게 참 혼자 서 있는 모습이 어색하기도 합니다 지금. 아 진짜 네. 너무 어색해요. 저... 오늘 이렇게 우리 솔로 앨범 나온다고 하니까 다른 또 우리 인피니트 멤버들이 따로 응원해주신 이야기가 있었는지 궁금해요. 네. 저희 막내는 이제 응원해주러 온다고 했고요. 어 막내 성경 씨. 네 성경 씨 그리고 네. 우현 씨도 그러고 성현 네. 씨는 지금 어디 뭐 멀리도 나가 있대요. 아. 어디로 간지 모르겠지만 네네. 네, 놀러 가서 못 오지만 그래도 마음으로 응원하겠다 그러고 명수 씨도 너무 고맙게도 드라마 촬영하는 와중에 예, 단 하나의 사랑 지금 아, 촬영 중이어가지고 바쁘실 텐데 예 단으로 나옵니다 예. 단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희 팀 비주류여가지고 예, 우리 또 같은 팀원을 또 챙기는 형의 모습 너무 멋집니다 자 오늘 뭐 기대하지 마시고 편하게 네, 쇼케이스 할 거니까 이제 오늘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우리 동우 씨 아, 오늘 뭐 그 대기실에서 많이 떠셨다고 하셨는데 음악을 들어보니까 절대 떨었던 음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아 네, 제가 네. 음악을 지금 이거를 이제 준비한 게 거의 1년 반 정도를 준비를 했어요. 네. 첫 스타트는 이제 저희 대표님께서 내가 일단 너한테 손을 안 댈 테니 네가 알아서 한번 해봐라. 해가지고 제가 처음에 이제 프로듀싱을 이제 시작을 했죠. 저 모든 전권을 다 주셨군요. 예, 예. 그래가지고 이제 캐롤린 뮤지, 뭐 재근 형네, 뭐 더 레이 작곡가 형, 뭐 누구 형 다 만나보면서 거의 한 500곡 가량을 들어봤어요. 들어봤는데 이 듣다 보니까 사람 귀가 무뎌지더라고요. 네. 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선별이 되게 어려웠고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대표님께서 정리가 안 되니까 이제 다시 넘겨라 하셔가지고. 그 뒤로 이제 차차 지금까지 이제 진행했던 작업들 보고 해드리면서 네네네네. 마무리 정리를 대표님께서 해주셨군요. 그렇습니다. 이제 PD는 진짜 아무나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. 처음 해보니까 어려웠어요? 많이?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이 컨셉 잡는 것도 어렵고요. 네. 그리고 곡수 그리고 곡 전체적인 분위기 흐름 이 다 막 저는 그냥 제가 녹음하고 곡 이제 그 곡 스타일 이제 작사하고 네, 뭐 이런 거 하고 뭐 여러 분들 예, 하셨었는데 10년 동안 그것만 하다 보니까 네. 다른 걸 못 하겠더라고요. 같은 계열이어도 어렵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사실 우리 동우 씨가 지난 1년 반 동안 그냥 음반 작업에만 또 몰두를 하셨던 건 아니잖아요. 네, 뮤지컬도 네, 하고 뮤지컬 활동을 최근에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, 어떤 네. 뮤지컬이었는지 또 많은 분들이 근황을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얘기를 짧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, 아이언 마스크였었고 네. 저희 이제 인피니트 포레버 리미티드였었고요. 장루이로 또 이렇게 네, 그리고 또 일본에서 저희 알타보이즈라는 뮤지컬에서 루크 역을 맡아서 좀 미친 사람 역할도 네. 많이 하고 했었는데 사실 또 최근에 또 제가 MBC 그 호구의 연애도 촬영을 했는데요. 예능에 또 이렇게 볼 수 있어 너무 좋아요. 아 근데 제가 네. 정말 못하더라고요 예능을. 왜 못한다고 생각을 하세요? 전 동우 씨 보면 너무 이렇게 항상 웃음이 나와서 네, 아 이게 잘 보고 있는데요. 네, 아 이 카메라 없으면 괜찮은데 카메라만 오면은 약간 네. 모드가 바뀌는 것 같아 사람이. 겁도 많아지고 갑자기 근데 호구의 연애 같은 경우에는 뭐 홍경환 네. 씨나 아, 그렇죠. 성원 씨나 이렇게 네. 형들이 개그맨 형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아,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 동호 씨 좀 많이 챙겨주시는 편인가요? 장난 아니에요 저희 따로도 이제 같이 홍대에서 같이 술 마시고 그러면서 얘기하고 네. 아 동호 왜 너는 여기서 지금 뭔가 말하는데 좀 네. 이거 좀 센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말씀도 해주시고 너무 다 진짜 친형처럼 이끌어주셔가지고 호구의 연애에서 그렇다면 어떤 네. 형이 가장 의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? 아,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? 솔직하게 저 경환 형님이 아 허경환 씨가? 네 그 나이도 사실 네. 따뜻한 분이시죠? 장난 아니에요 저는 그런 분인지 몰랐어요 아 허경환 씨 왜요? 따뜻하신 분인데 제가 알기로도 네 경환 형님이 제일 진짜 많이 해주셨고 그 다음 세찬 형님은 거의 카메라가 있든 없든 이 말씀이 쉬진 않으세요 거의 에너자이저 이렇게 끝나 카메라 없어도 계속 말씀하시고 거의
그 저희 그 호구 팀 중에서는 아 호구 연예 팀 중에서는 호구 연예 팀 그 말이죠 그러면 네, 그 연예 팀 중에서는 제일 막내 같은 네. 역할을 해주셨죠. 우리 기자님들께 오늘 또 서두에 잘 부탁드린다고 제가 네.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네, 잘 수화해서 써주실 거예요. 네, 네. 호구가 아니고 네, 호구 팀 아니고 호구의 연예 팀이었습니다. 네, 연예팀. 앞으로도 호구의 연예에서 활약한 우리 동우 씨의 모습을 네. 기대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. 네. 자,